기아 타이거즈의 12번째 우승 사냥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 일본 현지에서 스프링 캠프가 예정된 가운데 베테랑 내야수 정성훈 영입으로 2년 연속 우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기아 선수들을 만났습니다. 차가운 육상 트랙을 전력으로 질주합니다. 단거리 육상부터 4km 달리기까지 스프링 캠프를 앞두고 열린 고강도 체력 테스트에서 기아 1, 2군 선수 70명 모두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감독님께서 이런 주문을 하셨기에 저희들이 선수들이 이렇게 잘 준비한 것 같아요. 지난 시즌 통산 11번째 우승을 차지한 기아 타이거즈가 2년 연속 우승을 노립니다. 올겨울 양현종, 김주찬과 재계약한 데 이어 베테랑 내야수 정성훈까지 영입하면서 새 시즌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성훈 선수가 저희 팀에 합류하게 돼서 뭐 고참 선배님들이나 형들도 너무 좋아라 하고요. 저희 팀도 뭐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다시 한번 뭐 우승할 수 있도록. 비활동 기간이 끝나는 다음 달 1일부터는 일본에서 본격적인 스프링 캠프가 시작됩니다. 2주간의 강도 높은 체력 훈련에 이어 다음 달 중순부터 3월 초까지 일본 현지에서 국내외 구단들과 모두 12번의 연습 경기를 치릅니다. 팬 여러분들이 야구장에 오셔서 즐겁고 유쾌하게 야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2018년 정규 시즌까지 남은 시간은 단 두 달, 12번째 우승 사냥을 향한 호랑이들의 띠박질이 시작됐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